여기는 신림역에서 2분 정도, 1, 2분 거리? 한 2분이면 됩니다. 1분은, 1분이나 2분이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2분이면은 넉넉합니다. 여기가, 역에서 엄청 가깝고, 방도 넓고, 연식은 있어요. 가격이 500에 50. 그리고, 원래는 500에 50, 그러면 1000에 45만원인데, 1500에 40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1500에 40. 관리비는 6만원이고요. 방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아주 가깝고, 방 넓다. 연식은 좀 있지만, 요 정도 연식도 괜찮다 하면, 3m 30 나옵니다. 일단 저 벽걸이 에어컨 쪽이 3m 30 나오고, 3m 70 나오네요. 3m 30에 요 벽에서 3m 70. 그리고 분리형입니다. 연식은 있지만 분리형이고, 옵션은 다 있고요. 인덕션은 아마 넣어주실 것 같고요. 한번 창이 막혀있나? 보시다시피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양이거든요. 지금 창문 쪽이 서양입니다. 앞에 그 조그만한 골목이라 해야 되나, 도로가 있어서 한번 불을 꺼볼까요? 불을 껐을 때 어떠죠? 불을 꺼도 이렇게 많이 어둡진 않죠? 물론 이제 이쪽은 좀 어둡긴 하지만 창문 있는 쪽은 밝습니다. 그래서 500에 역에서 10분 거리 가도요, 역에서 10분 거리 가도 500에 50 정도 합니다. 이 정도. 1000에 45 정도면 넓고. 근데 이제 이 정도 연식이 괜찮다고 하면 저는 굳이 역에서 멀 필요 없이 여기를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1500에 40이면 더 땡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화장실을 찍었나? 모르겠네. 화장실은 조금 그래도 넓이가 되는 편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확실히 연식이 있는 집이 넓습니다.